이 제품도 2019년 상반기 제가 가장 잘 썼던 베스트 아이템입니다. 이렇게 새로 또 나온 울트라브리 바이오 BF 앰플 F 요걸 쓸 거예요.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이게 마치 제가 맨 처음에 에스트로더 갈색병을 발랐을 때 그 신세계랄까? 너무 좋고 너무 신세계라서 여러분께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제품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으로 휴가를 갔다 왔었잖아요. 그래서 진짜 머릿결도 다 엉망이 되고 피부결도 정말 엉망이 돼서 돌아왔거든요. 특히 요즘 더 꼼꼼하게 아침 저녁으로 발라서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피부가 정말 원상복구가 많이 됐어요. 아직 머릿결은 개털이지만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. 열어보시면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. 일부러 이 스티커를 벗겨가지고 갖고 왔어요. 왜냐면 보이세요 이게? 이렇게 손뭉치가 들어있어요. 손뭉치가 한번 열어볼게요. 이 손뭉치의 정체는 주요 성분들을 동결건조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신선하고 깨끗하게 보존을 해준답니다. 그 다음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솔루션 앰플 F를 부어주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녹아요. 그 다음에 이 투명 고깔캡을 씌워주고 천천히 흔들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손뭉치가 서서히 녹으면 섞이게 돼요. 그러면 이제 다 섞이고 이렇게 되게 돼요. 이렇게. 이거는 제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스티커를 벗겨놓은 거고 원래는 이제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? 이게 동결 건조가 된 거라서 이렇게 앰플을 부어서 녹여주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박스째로 그냥 실온에 보관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두 개가 섞여서 이렇게 되고부터는 천연 성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발라볼게요. 이렇게 캡을 눌러서 얼굴에 직접 짜낸 다음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손길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면 돼요. 이게 흡수가 되게 빨라서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하면서도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바를 때 베이스 밀림이 없어서 되게 좋아요. 화장 정말 잘 먹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 전날 밤에 충분한 양을 발라서 얼굴 전체에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마스크팩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다음에 마스크팩 떼어내고 같은 라인인 울트라브이 바이오 BF 크림 발라서 마무리해주시고 주무시면 피부톤이나 피부결 개선이 즉각적으로 되기 때문에 화장이 정말 정말 잘 먹어요.